It's okay? 얘는 it's 4K. 안녕하세요. It's okay 민성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OK를 할까요? 예상하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은 제가 바로 앱손의 4K 빔 프로젝터 EH-TW7100 TW7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또 엄청난 넷플릭스 마니아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저처럼 집순이, 집에서 특히 영상을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꿈꿔봤을 만한 게 바로 이 빔 프로젝터잖아요. 과연 TV, 모니터, 휴대폰과는 다르게 이 빔 프로젝터는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품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본체가 들어있고요. 사용자 설명서, 전원 케이블, 리모컨이 들어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뭔지 잘 모르겠는 이런 CD가 들어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사용자 매뉴얼 가이드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은 처음에 이 제품을 딱 받았을 때 생각보다 되게 크고 묵직해서 조금 놀랐어요. 앞면에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렌즈가 있고요. 렌즈 테두리 부분에 이제 화면의 크기와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부도 있습니다. 윗부분에는 메뉴와 키스톤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화면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도 있습니다. 저도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화면의 위치를 자주 바꿔야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절하는 부분을 밖으로 빼주다 보니까 굳이 리모컨으로 작동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보다 편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뒷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각종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있겠죠. HDMI 단자가 2개, USB와 미니 5핀 단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질입니다. 빔 프로젝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뭐니 해도 화질이겠죠. 이 제품에는 자체적인 4K Pro UHD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보다 선명하고 깔끔한 화질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아, 빔 프로젝터면 화질이 좀 누리끼리하고 좀 투명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훨씬 선명하고 깔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도를 명암비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터에는 10만 대 1의 명암비와 HDR10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검은색과 흰색을 14단계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통 저렴이 빔 프로젝터들은 이런 명암비의 밝기를 확실히 구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0%의 밝기에서 8%의 밝기나 92%에서 100%, 가장 어두울 때와 가장 밝을 때의 밝기 차이도 확실히 눈에 구분이 되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제가 넷플릭스에서 정말 좋아하는 기묘한 이야기나 블랙미러 같은 조금 다크한 화면이 많이 나오는 작품을 볼 때도 아주 편했습니다. 명암뿐만 아니라 색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방금 보여드린 명암비를 테스트하는 화면에서 색상을 바꿔서 색상 밝기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 밝기 차이도 흰색이었을 때만큼 비슷한 수준으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빔 프로젝터나 모니터 같은 경우 백색을 밝기나 색을 밝기가 균일하지 않으면 너무 쨍쨍해서 알아보기 힘들다 아니면 물이 빠진 것처럼 너무 칙칙한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백색과 색상의 밝기가 균일하다 보니까 뮤직비디오나 뭐 선명한 이런 색감이 진한 영상을 볼 때도 정말 실제 TV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위화감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이 프로젝터 자체에 있는 HDR 모드를 사용하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의 모습이 더 디테일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서 조금 더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는 HDR이라고 하면 뭔가 색감이 뿌얘지고 아 좀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직접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정말 생생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기술이 아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많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화면 크기입니다. 빔 프로젝터를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조금 더 넓고 큰 화면을 보기 위함이겠죠. 3m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면 최대 100인치 화면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최대 1.6배의 줌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면 500인치 화면에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의 맨 끝에서 빔 프로젝터를 한번 쏴봤는데요. 100인치보다 훨씬 사이즈가 큰 화면인데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리는 거 없이 볼 수 있더라고요. 100인치 화면을 모두 볼 수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로 3m의 거리를 항상 유지하는 게 조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가까운 2.5m 정도의 거리에서 이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봤는데요. 화면 크기가 80인치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조금 좁은 방 안에서도 공간 활용만 잘 한다면 충분히 모니터보다 큰 화면으로 그리고 4K로 영상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방에서 누워서 프로젝트로 영상을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벌써부터 삶의 질이 소폭 상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성능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앱손의 EH-TW7100에는 3000루멘으로 상당히 밝은 밝기를 지원하는 데다가 앱손의 3LCD라는 자체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빛을 만들어주는 LCD 패널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빛을 만들어주는 한 개의 필터와 칩셋이 들어간 DLP 형식의 프로젝터보다 3배 정도 밝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또 밝은 곳에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물론 당연히 밝다 보니까 화면 밝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눈으로 보기 힘든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요.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또렷하고 색감이 좋게 보여서 놀랐습니다.
집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커튼이나 채광에 따라서 낮에 너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밤 시간이나 불을 끄고 본다면 당연히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발열 및 소음입니다. 화질이나 화면 크기 말고도 또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면 렌즈 옆부분을 보시면 열을 방출하는 환기구가 있어요. 환기구가 앞면에 있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벽에 붙이는 상황에서도 환기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픈된 장소와 선반같이 조금 구석진 곳에서 20분 정도 이 빔 프로젝터를 켜봤는데요. 이게 막혀있는 부분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막 뜨겁다 막 온도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 위나 벽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유리하게 할 수 있겠죠? 일곱 번째는 편의 기능입니다. 화질 외에도 이 제품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 있는데요. 뒷면에 있는 10W짜리 스피커가 그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제품 자체에 있는 내장 스피커이다 보니까 아, 음질도 솔직히 뭐 고만고만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볼륨을 끝까지 높인다면 거실 하나 정도는 정말 완벽하고 풍부하게 감쌀 수 있는 정도의 음질인데요. 추가로 블루투스 스피커에 따로 연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 음질을 조금 더 크게 키웠으면 좋겠어, 빵빵한 음질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스피커에 따로 연결을 하시면 보다 풍성한 음악을 즐길 수 있겠죠? 당연히 유선 스피커도 연결할 수 있고요. USB 포트와는 별개로 2A 충전 포트도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스피커를 충전하면서도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패스트 모드라는 것도 있어요. 프로젝터와 연결한 기기들의 지연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인데요. 저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같이 이런 게임용으로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만족할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얼마냐? How much is it? 가격이겠죠? 확실히 저렴한 편은 절대 아니에요. 쌀국수와 곱창을 한 100번은 넘게 먹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카드를 긁어야 하는 제품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4K 그리고 3000루멘 같은 정말 아주 고급진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을 생각하신다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빔 프로젝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확실히 크기는 보시다시피 조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휴대용 빔 프로젝터로 막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들고 다니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막 가벼운 마음으로 막 결제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런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화질과 그리고 4K를 지원하면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좀 자유롭게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충분한 예산과 구매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볼만 합니다. 집에서 TV보다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널찍널찍하고 시원시원하게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학생 입장에서 190만원은 조금 비싸긴 하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저렴이를 찾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앱손의 EHTW7100 빔 프로젝터를 찾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럼 지금까지 It's 4K 민성이었습니다.